드디어 완성했다! 시간을 멈추는 기계! 이름하여 타임스톱 머신! 비록 아직 지속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 데다 한번 쓰고 나면 하루 정도 쿨타임이 있긴 하지만 나한테 5분이면 충분히 즐기고도 남을 시간이니. 어? 중구쌤! 거기서 뭐해? 아니 아무것도. 그래? 뭐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 같던데. 뭐 암튼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. 좋아, 마침 잘 됐군.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? 이 여자는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김민서. 평소 같으면 나 같은 찐따 새끼는 다가가지도 못할 초인싸녀지만 지금은 다르다고. 자, 그럼 뭐부터 어떻게 즐겨보는 게 좋으려는? 응? 잠깐. 뭐야 저거? 미친놈이 운전을 왜 이따위로?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. 시간 정지가 풀리기 전에 빨리. 됐다. 이게 마지막. 다행이다. 어찌저찌 시간 안에 다 옮긴 건가? 그나저나 결국 뭐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네. 뭐 됐어. 기회야 내일 다시 올 테니까. 좋아. 오늘은 어디 졸음운전하는 새끼 없겠지? 그럼 이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즐겨보실까? 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좀 봐.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상상도. 응? 어? 저거 이런 시안. 아우씨, 놓친 애들 왜 하필 이런 데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건데. 뭐 됐어.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또 일어나게 하겠어? 내일이야말로 반드시. 내일이야말로. 내일은. 좋아, 개조 완료다! 크, 역시 난 천재라니까! 이제 이 타임스톱 머신의 지속시간은 최대 30년! 앞으로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도 나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! 어디 보자, 그럼 이걸 언제 써버릴까나? 오, 마침 저기 있구만! 그래, 굳이 학교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! 응? 뭐야 씨발,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야, 너 왜 그래? 정신 좀 차려봐. 여보세요, 거기 119죠? 여기 사람이. 그러니까 학교는 안 보내는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? 근처에 신고자가 있어서 망정이지. 혼자 계속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? 죄송합니다, 애가 하도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. 저희 민서는 그럼 이제. 예, 길어봐야 일주일. 또 길 한가운데서 쓰러져 버렸으니 자칫하면 내일 당장이 고비일지도. 어떻게 안 될까요? 돈이라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준비할 테니. 죄송합니다,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님이 앓고 계신 희귀병은 아직 치료제 자체가 개발이 안 됐기에 얼마를 주신다 하셔도 저희로선. 아이고, 이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. 또 왜 울어 엄마. 민서야, 정신이 좀 들어. 난 괜찮으니까. 엄마 아빠 덕분에 평범한 학교 생활도 해보고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느낌?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그렇게 안 슬퍼해도 된다니까. 민서야. 뭐? 이게 뼈? 살 날이 일주일도 안 남아? 그렇다는 건. 휴, 다행이다. 조금만 늦었으면 결국 이거 한 번도 제대로 못 쓸 뻔했잖아. 오케이, 그럼 더 늦어서 진짜 죽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써먹어 보실까? 미안, 오래 기다렸지? 생명공학 쪽은 완전 문외한이었어서 너무 오래 걸려버렸지 뭐야?
사실 이 작업도 스톱머신을 쓰고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주입하면 약 기운이 제대로 안 퍼진단 말이지. 자, 그럼 이제 아저씨는 누구? 뭐야,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어? 잠깐, 그 얼굴 어디서 본 거 같은... 뭐지? 꿈인가? 그러고 보니 갑자기 왠지 졸린 것 같기도... 예? 선생님, 그게 대체 무슨...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... 민서양의 병이 완치되었습니다. 그럼 우리 민서는? 예, 이제 완전히 건강한 상태입니다. 마치 누군가 존재하지도 않는 치료제를 투여한 것처럼 깨끗이.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... 그럼 저 이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? 안 죽어도 되는 거 맞죠? 그래, 이걸로 된 거야.